네, 저희가 창단계는 계기는 저희가 일본 코스메도쿄 전시회는 매년 보러는 갔어요. 근데 저희가 그 전시회에서 일본에서 창단객이 가장 많고 그리고 제일 유명하다는 전시회인 거를 느꼈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일본 시장에 진출하지 못했어요. 그래서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일본 시장 진출에 진입하고자 저희가 창단하게 되었습니다. 그 만족도가 저는 기대보다는 높았어요. 제 10점이 만점인가? 10점이 정도 저희 만족도가 높아요. 왜냐면 통역분들이나 매니저분들이 너무 저희 대신해서 일을 저희 회사 직원분처럼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거의 한 몸처럼 저희 느껴지고 있고 그리고 경력이 오래되신 분이어가지고 통역분도 그 저희 기기를 처음 보시는데도 숙지를 금방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전 현장에서 바이어에게 그 정보 전달이 더 쉽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성과가 더 좋은 성과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이틀 동안에는 제가 받은 명함이 35개 정도였고요. 이건 현장 부스에서 진행된 그 거고 그리고 또 따로 온라인 전시회로 또 이제 미팅이 또 되잖아요. 온라인 미팅이. 거기서도 저희한테 문의 온게한세건 있었고, 인보이스 또세 건을 발행했어요, 어제. 네, 그리고 현장에서도 어제 인보이스 한 건을 발행해서 오늘 문의 온 것까지 해서 총 샘플 인보이스를 저희가 다섯 건을 발행했거든요. 그거에 비하면은 이제 성과가 굉장히 좋은 편이, 엄청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. 다른 전시회보다.